최근에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쓰셨습니다. 그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신흥시장 팀에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참 저는 중국 시장을 오래 보기는 했는데요. 네. 중국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체감하고 실제 여러 언론이나 그다음에 데이터상으로 제가 느끼는 변화는 넥스트 차이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고요. 저 스스로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 시리즈의 시작점으로 제가 인도네시아를 좀 접근한 거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를 가장 처음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넥스트 차이나의 고민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염가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경험했던 건 효율성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FTA 같은 거를 체결을 해서 여기 무역 관세 같은 걸 서로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거꾸로 비효율성의 시대로 가는 거죠. 네. 자국 우선주의가 되는 거고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내가 동맹국들이랑 입지를 더 강화해야 되는 이러한 트렌드 하에 넘어왔기 때문에 누가 이 저가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핵심 광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글로벌 4위지만은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대표적인 중요한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 여기에서 니켈 매장량이 글로벌리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전개되는 과정을 봐야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냥 전기차의 중요한 탑재 요소라고 보시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원이 2차 전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석학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수 물자 관련돼서도 탱크가 사실상 2차 전지로 굴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육지전에서 사실 2차 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전기차 프레임뿐만 아니라 국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세안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도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미국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이 트렌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일단 첫 번째로 인구도 사실 비중이 높고 중산층도 빠르게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광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넥스트 차이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좀 자료를 좀 내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인 중요성을 알겠는데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 요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의 그 시장적 시각에서 볼 때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긴 있죠. 지금 또 마침 조코이 대통령이 임기를 더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코이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계 자금들을 유치해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기류를 좀 탈 수 있게끔 기반들을 마련한 대통령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코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되돌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이거는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사실 지반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카르타가 그래서 지금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이전 단계에서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기업들만으로는 이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워서 외자를 계속 유치해야 된다라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이제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래서 중국을 대체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신흥국 투자라는 게 항상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서요. 자, 저희가 오늘 중국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역이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떨어졌던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첫 번째로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중국 안의 경기가 지금 수요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고용이 더디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이 회복의 주기를 어떻게 보냐면 완만하고 느린 회복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가파르고 강한 반등인 걸로 봤거든요. 네. 리오프닝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상승 궤적이 연말까지로 봤었는데 이게 완만하고 느리게 간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분기까지 이 상승 궤적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는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그림 자체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무역 관계가 급 감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2분기까지 올라가는 그림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변수는 미중 갈등일 것 같은데 미중 갈등 미국의 정치적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은 반도체 제재가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칼자루는 미국 정부가 쥐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고 다만 미국도 여전히 중국의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사양 반도체 말고 저사양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들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중국이 글로벌에서 수요가 한 3분의 1 정도가 엔드유저까지 합치면 반도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급강하는 이 추세가 유지가 될 건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2분기까지 올라가는 궤적 한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